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강의를 맡게 된 김홍남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요, 필기 과목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첫 번째 과목이 워드 프로세싱 일반입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일반은요, 세 과목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으로서요, 1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이 워드 프로세서 일반이고요. 2장이 워드 프로세서 기능인데요. 이 부분에서 약5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새롭게 추가된 문서 작성하기에서는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도의 기능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 관리에서는요, 개괄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요. 국문서 부분은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은요, 매년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니까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워드 프로세서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요, 워드 프로세서란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 저장, 인쇄 등을 할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에는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한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MS 워드, 그 다음에 훈민정음 등이 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구성은요, 입력, 표시, 저장, 출력 장치가 있겠습니다. 입력 장치라고 하면은요, 문자나 기호, 그림,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컴퓨터의 기억 장치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종류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것들을 입력받을 수 있는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OMR, OCR, MICR, 바코드 판독기, 디지타이저, 태블릿, 터치패드, 라이트펜 등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판에 따라서 뭐 2벌식인가 3벌식인가도 있고요. 영문은 타작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QWERTY 자판이 있고요. 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영문자들을 중앙에 배치해서 놓은 드보락이라는 키보드 자판이 있겠습니다. 자,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볼의 회전이나 빛 반사를 감지해서 포인터를 움직여주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뭐 커서를 이동한다든지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장치가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에서는요,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등에서 자주 쓰는 이제 OMR 카드와 같은 입력 장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빛을 이용해서 반사된 그런 그 빛의 차이를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해 주는 뭐 세금고지서나 0060 청구서 이런 걸 판독할 때 쓰는 OCR,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표 등에 이용해 주는 MICR.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바코드 판독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 장치인데요. 이제 키보드나 뭐 마우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리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표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모니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치가 이제 CRT죠. 음극선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 신호를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광학 신호로 변환해서 표시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좀 부피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니터의 크기는요, 일반적으로 그 모니터가 몇 인치다라고 표시해 주는데요, 그 크기는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이제 표시하기도 하고 인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픽셀 단위로 이제 화면의 해상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CD가 요즘은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요,
대세죠. 노트북이라든지 레터 컴퓨터 이런 데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LCD 표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방막 트랜지스터 LCD라고 그래서요. TFT LCD라는 것도 요즘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특별한 깜박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PDP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TV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가 되겠고요. FED 같은 경우는 전계 방출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PDA 이런 그 정보통신기기에 사용하는 표시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LED, OLED라고도 있는데요.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전화나 카 오디오, 뭐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들에 사용해주는 그런 표시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시장치의 종류라든지 입력장치 종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해주는 저장 장치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장치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CD롬, 컴팩트디스크롬이라고 하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면서 하드디스크보다는 용량이 훨씬 적은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CD롬보다는 이제 용량이 큰게 이제 DVD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메모리지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이제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된 정보나 내용을 종이나 필름 등에 인쇄해 줄수 있는 장치를 이제 출력 장치라고 하는데요. 출력 장치에는 이제 프린터 용지를 이용해서 이제 인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 플로터.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장치 COM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이 워드 프로세서를 이제 화면에 처리된 정보를 인쇄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입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일반적으로 종이로 작성했을 때 손으로 썼을 때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특징인데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춤법 검사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을요, 뭐, 모바일이라든지 팩시밀리,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USB 메모리 등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 이제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프린터나 파일을 통해서 인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화시켜서 유지보수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을 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용어입니다. 자, 기본 용어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와 같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EDI라는 것은요, 전자문서 교환이죠.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각종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환 시스템을 ED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PS가 있겠습니다. 자, MIPS 같은 경우는요,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입니다. 자, 즉요, 컴퓨터가 1초 동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그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MIPS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같이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요. FLOPS라고 해서 FLOPS라는 이러한 그 단위도요.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 단위가 되겠는데요. 즉 MIPS 또는 FLOPS 이게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기준 단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L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브젝트 링크 앤 엠베딩, 즉 개체, 오브젝트는 개체죠. 개체를 링크, 연결하거나 포함한 형태로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함이나 또는 연결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OL이라고 합니다.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는요, 문서를 예를 들어서 그림판이라는 것에서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로 이것을 가져와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OLE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괴선이 있는데요. 괴선이라는 것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 상에서 도표, 표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선 모양의 그림 문자를 이제 괴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단 편집이 있는데요. 우리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한 페이지 안에다가 뭐두개 또는 세 개, 여러 개의 단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단 편집, 또는 이제 기능 면에서는요, 다단 나누기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폴트인데요.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미리 갖고 있는 값. 예를 들어서 글꼴은 고딕체라든지 크기는 10포인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그 자체를 디폴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레이아웃인데요. 문서를 만들 때 어떤 그 배치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위치라든지 그림, 표,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나서 그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레이아웃 잡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레그드입니다. 레그드라는 것은요, 문서에서 오른쪽 끝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 즉 왼쪽은 가지런한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삐딱삐딱한 상태죠. 가지런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레그드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진인데요. 마진은 이제 문서 작성할 때 보면은 페이지에 상하, 좌우에 어떤 여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이제 꽉 차여져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cm 또는 2cm 정도의 여백을 두게 돼 있는데 그 공백 자체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문단 부호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문서 입력 중에다가 우리가 엔터, 이제 강제 엔터를 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표시해 주는 그런 부호 자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단 부호라고 합니다. 자, 문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즉 인터넷이나 통신망, 인터넷, 즉 통신망을 통해서요, 문서를 필요한 곳에 전송하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받아서 볼수 있는 기능 자체를 이제 문서가 이제 공유되었다라고 하죠. 자, 문자 피치, 캐릭터 피치, 즉 무슨 뜻이냐면,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이제 문자 피치라고 하는데요. 1인치당 1인치면 2.54cm가 되겠죠. 요때 인쇄되는 문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피치가 크면요, 문자의 간격이 당연히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일러 플레이트입니다.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것은요,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요, 문서의 일부분에다가 주석, 어떤 설명문이죠. 또는 이제 메모, 이런 것들을 적어 놓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구역 자체를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색인이라는 것은요, 본문 속에서 어떤 중요한 낱말들을 모아서 제일 뒤쪽에다, 책, 페이지 마지막에다가 한꺼번에 알려주는 기능,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소트라는 것은요, 문서의 일부분을 가나다,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그 역순은 내림차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배치하는 그런 기능들을 소트라고 합니다. 뭐, 성적 순위를 매긴다든지, 회원 목록, 번호순으로 매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소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식 편집기입니다. 수학이라든지 공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수학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수식 편집기라고 합니다.
자, 스크롤은 화면에 상하좌우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한 페이지에 다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마우스의 스크롤바라는 걸 이용해서요. 이것을 화면을 이동시키는 기능 자체를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자, 워드랩이라는 것은요. 문서 작성하다 보면 그 단어가 좀 길어가지고요. 한 행에 다 들어갈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단어가를 한꺼번에 다음 줄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넘겨서 단어 파악을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워드랩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 단어일 경우는 이제 길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이콘이라는 것은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 환경이라고 하죠. 이때 사용해주는 어떤 명령이나 기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작은 그림, 보통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점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문 균등인데요. 자, 워드랩이라는 것 자체가요, 단어가 길어서 다음 줄로 넘겨가게 되는 게 이제 워드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기면 어떤 공백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어떤 간격,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배분해갖고요, 전체 길이를 맞추는 그런 기능 자체를 영문 균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옵션입니다. 자, 옵션은요, 디폴트와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폴트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이라면은요, 그 정해진 값을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항목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폴트 문자의 크기가 10포인트였다면은요, 이것을 15포인트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옵션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이 검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도 이제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요소와 항목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 다음은 와일드 카드인데요. 문서를 검색하거나 교체할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특수 문자라고 하겠는데요. 이렇게 곱하기 기호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요. 여러 문자에 대응하는 건이 아스트릭 별 모양이 되겠고요. 하나의 문자에 대응하는 건 이제 물음표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기호를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자, 조판 보호가 있습니다. 컨트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편집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숨겨져 있는 문자로 나오는데, 글 상자라든지 표, 그림, 머릿말, 꼬린말, 이런 글자들이 이제 조판 보호가 되는데요. 인쇄할 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높이가 있는데요. 인쇄할 때그 1인치당 인쇄되는 줄의 수입니다. 보통 이제 6LPI라고 그래서요. 인치당 라인 수, 그러면은 6이면은 이제 6개의 줄이 인쇄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수치가 줄높이의 수치가 커질수록요. 간격은 그만큼 이제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 되겠는데요. 캡션이라는 것은 이제 문서에 포함된 그 표나 또는 그림의 제목, 이런 것들의 이제 설명을 붙이는 기능들을 이제 캡션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클립아트라고 하죠. 자, 클립아트라는 것은 잘라진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그림하고 좀 다른 것이 이 클립아트 같은 경우는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서 미리 제공해주는 어떤 잘라진 작은 그림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픽 데이터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보면 뭐군 모양이라든지 그네타기, 뭐 금줄 이런 것들이 다그 클립아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일입니다. 자료의 모임입니다. 자, 문서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저장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화일입니다. 자, 화일에는요, 확장자가 같이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일이 어떤 문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포메터라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기존의 문서가 요구하는 어떤 특정 모양으로 화면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프린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화면 제어 문자라든지 공백을 첨가해서 문서를 재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포메터라고 합니다. 자, 폴더입니다.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같은 파일들을 보관하는 그런 집합 장소를 폴더라고 합니다. 도스에서는 이제 디렉토리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미디어는요, 문자라든지 그림, 음성, 비디오 이런 여러 개의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서로 이제 결합시켜서 다룰 수 있는 이제 멀티미디어 환경 자체가 되겠고요. 하이퍼 텍스트, 즉 문자 위주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바뀐 그런 확장된 개념이 하이퍼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픈이라고 합니다. 낱말을 합치거나 음절을 나눌 때 쓰는 문장 부호죠.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이런 것들을 하이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화면 캡처, 갈무리라고도 하는데요. 화면에 어떤 문자나 도형 이런 것들을 이제 화일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동화상을 저장하는 것을 이제 비디오 캡처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인쇄 관련 단위인데요. 자, 프린터 등을 통해서 인쇄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CPS, 캐릭터 퍼 세컨드, 즉, 1초 동안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 수,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초당 인쇄할 수 있는 문자 수, CPS가 있겠고요. 자, LPM이라는 것은 M, 분이죠.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라인, 줄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PM이라는 것은요,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 즉, 캐릭터 퍼 세컨드, CPS, LPM, PPM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PP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I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치당, 1인치당 인쇄되는 도트, 즉, 점의 수를 DPI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요네 가지는 이제 인쇄 관련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장을 마치겠습니다.